안녕하세요. 장애인 국가 대표 대한민국의 조기성입니다. 벌써 네 번째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무엇을 준비했냐면 이제 선수들은 이제 패럴리그 경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할까,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전 심리적으로 준비했던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일단 패럴림픽을 준비하면서 심리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도쿄로 향하는 길, 꿈을 향해 달려온 그대에게 라는 카테고리로 심리 선생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종이의 내용은 제가 패럴림픽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썼던 편지더라고요. 뭐 앞으로 어떻게 했다더라, 이렇게 저에게 쓴 편지로 제가 이제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한번 읽어보라고 주셨던 것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만다르트였는데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드는 순간 제가 패럴림픽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정했던 목표를 보고 이제 힘을 내라고 이렇게 정해주셨고, 세 번째는 긍정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을 위해 하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자가격리 기간에 하려고 했던 건데, 자가격리가 없어지면서 이것은 제가 제일 잘했던 경기, 못했던 경기들을 이제 제가 스스로 써보면서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을 위해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직 첫 경기가 끝난 지 꽤 됐지만 첫 경기가 끝난 후 이제 저에게 썼던 편지, 그러니까 패럴림픽 전에 제가 패럴림픽이 끝난 후 조기성한테 썼던 편지 내용인데요. 이 편지 내용에서는 은메달을 땄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입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갖고 있진 않고요. 이렇게 저는 패럴림픽을 위해서 심리적인 준비를 잘 마치고 지금 이 패럴림픽에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